이번 3부 1배는 1부 하는데 책임자와 진상규명을 밝히는 거고, 한 걸음 더 2부 하는데 아이들한테 죄스러움을 속죄하는 거고, 3부 때 아이들이 왜 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바로 반면교사가 되겠지. 그렇게 세 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하고 국민들한테 절하는 거예요. 왜 제가 3부 1배를 하고 왜 제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,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3부 1배는 출발하겠습니다. 그냥 우선은 불쌍하고 참으로 정말 딱하게 된 그 희생자, 그 아이들 생각하고 우리 승현이 생각하고, 그리고 국민들한테 외면하지 말고 품어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요. 아마 거기 광화문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2014년도 7월 8일부터, 그러니까 여름이 한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38일 동안 이제 900km를 걸은 적이 있죠. 정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먼 여정길이거든요. 광화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, 그래서 광화문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. 아이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지. 몇 명이라도 살았어도 그래도 어떻게 좀 견뎌볼만 하겠는데,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잖아요. 그리고 살릴 수 있었거든.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질 않아서, 그래서 내가 세월호는 학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는 생활이 없는 거지. 그러니까 먹어도 물론 먹어요. 먹는데 그전에는 살기 위해서 그 먹었다 그러면은, 지금은 싸우기 위해서, 투쟁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생활은 없다고 보면 되죠. 아빠는 말했습니다. 이제는 기억만 해주시지 말고 말씀해 주시라고.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실 때라고. 여름에 만났던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알게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. 아빠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감사한 분들만 만나는데, 세상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을 기다립니다. 아빠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. 내 옆에는 아빠가 있으니까. 그런데 아빠는 이런 저를 매일매일 걱정합니다. 그리고 아빠는 말합니다. 언제까지 아빠가 네 옆에 있어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냐고. 아빠는 알고 있지만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아빠가 죽을 때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건지, 저는 아빠가 제 옆에 없다는 건
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. 이거 딸이기도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하고,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이가 3부 1배를 못할 상황이 되면 나도 역시 아마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.